여러분 안녕하세요. 쿡앤쿡의 새마을식당 7부 김치찌개입니다. 재료는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. 양파를 먹기 좋은 크기로 한번 썰어줍니다. 그 다음 모양을 잡고 돌려서 다시 한번 썰어줍니다. 대파도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. 준비된 냄비에 돼지고기 200g과 물 200ml를 넣어줍니다. 그 다음 돼지고기가 익을 때까지 끓여줍니다. 고기가 익으면 김치 한 줌, 김치 국물 3큰술을 넣어줍니다. 썰어놓은 양파도 넣어줍니다. 그리고 팔팔 끓여줍니다. 간을 맞추겠습니다. 간장 1큰술, 다진 마늘 1/2 큰술, 고춧가루 1큰술, 다시다 1/2 큰술 모두 넣어준 후에 잘 섞어줍니다. 혹시라도 김치가 신김치라면 설탕 약간 넣어주시면 됩니다. 거의 다 익었을 때 먹기 좋게 가위로 잘라줍니다. 마지막으로 썰어놓았던 대파를 넣어줍니다. 오늘도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다음 시간에 더 맛있는 요리로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도 쿡앤쿡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